솔직히 저 진짜 취업 준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인적성이랑 면접 다 붙었다니까요. 도정 실버벨을 보고 취업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캐치 TV 화이팅! 사랑해요! 취업생 친구들 안녕! 여러분들의 친구 철수! 존슨입니다. 박수! 지금까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죠? 네, 아니 취업에 성공하셨던 분들이라도 이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임원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사상식 정도는 필수 소양으로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그치, 이거요! 도전! 실버벨! 따란따란,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게 맞지? 뭐였지? 제가.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저희가 지금 1화라서 네.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제가 짜진 않았는데, 아,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2화를 위해서 2화 때는 저희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화 때는 좀 짜보겠습니다. 2화가 생긴다면은? 취직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알아야 정말 세상 모든 시사상식과 최신 이슈들을 그래. 저희가 퀴즈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성친구로서 가장 싫은 유형 중에 하나가 시사상식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춤법 틀리는 사람이야. 그렇죠. 맞춤법도 시사상식이 될 수 있죠. 자, 아무튼 저희 출제 기준은 그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인적성과 면접에 나왔던 최신 이슈들을 위주로 하고 네. 그 현재 뉴스나 신문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최신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언젠가 만날 이슈들이야. 그래, 이게 인적성에서 도움이 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소개팅할 때 이런 거 오르면 진짜 큰일 난다. 그렇지. 그럼 못해. 소개팅도 일종의 면접이잖아. 그럼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큰일 나. 아이, 결혼해야지. 결혼하지마. 진짜 하지마. 하지마. 영역이 엄청 많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계, 과학, IT, 게임, 연예, 스포츠, 예술, 사자성어, 넌센스, 우리말, 역사, 신조어, 기업, 출제자망. 총 이게 18개네. 18개. 출제자망은 출제자의 영원히? 야, 연예 쪽도, 아, 그치, 연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시 문제가 나오네. 방탄소년단과 IOI, 그리고 NCT 멤버 수의 총합은,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맥심 코리아 인적성을 봤잖아요. 거기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일부 방송사에서도, 그치?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 방송사, 뭐, PD 같은 데는 진짜 단골 문제고, 문화 관련된, 엔터 관련된 데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적성 상식 보는 데서도 보통 이런 거를 한 번씩 끼워넣어. 물론 연애로 점철된 게 아니라 뭐 방탄소년단 멤버 수와 최근 나온 뭐 갤럭시 그렇지. 합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방탄소년단 요새 모르면 안 되죠. 방탄소년단 멤버 수 몇입니까? 야, 방탄소년단 그러면 안 돼. 그럼요. BST라고 해야 돼. 그렇죠. BTS. BTS. 이거 출제자 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시 문제 나오네. 노란색 로고를 가진 기업 다섯 개를 5초 안에 말하시오. 약간 이런. 자, 아무튼 우리가 뭐 이거 기말할 거 없이 해볼까? 이런 거 못 풀겠다. 노란색 로고 기업 뭐 있어? 또 있지. 카카오 있잖아, 카카오. 그거 뭐 있냐? 없지? 국민은행! KB 국민카드! KB 자산은행! KB 손해보험! 자, 그럼 저희 한번 풀어볼까요? 내가 한다, 처음에. 따라라. 다 똑같은 문제 아니지? 하나, 둘, 셋! 짠! 신조어! 아, 신조어! 아, 신조어는 제가 진짜 강한 분 맞죠? 아, 나 이거 약간 약한데. 신조어 저 진짜... 나 맨날 굿파스만 하잖아. 거기서 보면 신조어 투성이에요. 근데 뭐든 굿파스 할 수가 없어.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괄, 도, 내, 넴, 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야, 이건 괄자 들으면서부터 알아야 돼. 21세기 인터넷 네티즌이라면은 이게 한 문장이 아니면 단어예요, 단어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라고 이게? 이거 굳이 따지자면 남북 문제랑 여러 연관이 있는 그런 어? 남북 문제라니까! 남북? 과일도 내는 띠? 이게 줄임말이 아니야? 이게 한 단어라는 거지? 네, 줄임말 아니에요.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아, 우리 직업방송할 때도 내가 맨날 이겼었잖아. 아, 그때 생각난다, 야. 5, 내가 다 이겼지. 4, 3, 2, 1, 땡! 정답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존슨씨 팔도 비빔면 정답이에요. 야민정음이라고 하죠? 그 이씨 야겐에서 비롯된 한국말 그지 개같이 쓰는 예시 문제 없어? 없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이긴 사람이 뽑도록 할까요? 잠깐, 이런 팔도 비면 이런 거는 어디 필요한 DC 들어가려면 필요가 있죠. 자, DC 채용 있을 때 연락 주세요. 자, 기업! 다음 호명하는 기업들 중에 현대그룹 계열에 속하는 기업. 아, LG는 아는데 현대 모른단 말이야. 1번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2번 현대 약품, 3번 현대 엘리베이터, 4번 현대 지능 개발사, 5번 현대 운수. 이 중에 현대 그룹 계열사에 속하는 기업은? 자, 카운트 할게요. 5, 4, 됐습니다. 3, 2, 1. 정답 공개해주세요. 야, 너무, 야, 숫자만 쓰는 게 어딨어, 이게 뭐잖아! 야, 객관식이잖아! 아, 현대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 필요하겠다, 야.
바로 이 문제는 정말 올해 LG 인적성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 근데 스위스 좋죠. 따라라란. 오! 주류 음악 시장의 규칙과 간섭적 사운드를 거부하는 음악 태도를 적으시는. 너무 쉽다. 다섯 글자. 너무 쉽잖아. 너무 쉬워요? 어. 모르겠는데. 어려우시면 힌트 드릴 수 있는데. 힌트 주지 마. 무슨 장난. 인적성 힌트가 어딨어. 야,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그걸로 써야 돼? 눈 감아. 야, 힌트라고 쓰면 안 돼? 눈 감으라고. 예술이라고. 조금 더. 조금 더. 그럼 대표적으로 미국의 너바나라는 밴드가 이 장르의 이 태도의 대표적인 그룹이에요. 아이씨.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정답 공개해주세요. 얼터너티브 정답입니다. 와, 나 처음에 약간 언더그라운드 생각했어. 언더그라운드 여섯 글자는 너 다, 그거 가지고 다, 야 그거 가지고 그거 맞는다고. 아니 안다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 새끼. 너무 쉽잖아. 눈 감아. 블러핑 몰라? 블러핑? 인적성 필수야. 면접 때 여러분 블러핑 해야 됩니다. 모른다고 해도 의연한 대세 취해. 안 물어봐. 모르는 걸 물어보면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야 돼. 그건 진짜 끝이다. 이걸 끝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역사인이죠. 역사인. 저희 진학사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데. 진학사 역사입니까? 진학사 건물 진학기획 주위에는 경희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희궁의 옛 이름과 경희궁의 중공을 지시하는 왕 이름을 적으시오. 혹시 우리가 아는 이름입니까? 경땡궁. 예. 경희궁에서 원래 이름은 경땡궁. 한 글자만 바뀌었고. 오케이, 오케이. 조선 15대 왕입니다. 자, 카운트 들어갈까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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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뭐가 있네. 오. 어, 잠깐만! 어, 이게 뭐지? 뭐야, 너 지금 내가 이거 쓰는 거 느끼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나, 나 몰라, 이거 몰라. 15대? 깜짝 놀랐을 거야, 어? 깜짝 놀랐지? 아이고, 저거 봐봐. 감사합니다. 어, 너 맞힌 거 같아. 정답은 경덕궁 광해군입니다. 아이 뼈야, 아이 뼈.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하나는. 아, 아, 나 모르는데. 아, 우리 정치인이잖아. 아, 내 정치 모르는데. 정치. 최근에도 많이 나온 단어인데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를 중상모략하면서 내부를 교란하기 위해 흑색 선전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요새 뉴스에 맨날 나오는. 아, 네. 이거 뭐? 아, 이거 한자지? 아, 맞죠, 맞죠, 맞죠. 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유영미호와 가짜 뉴스 중에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마타두어입니다. 야, 가짜 뉴스 하나 아닌데 마타두어를 써? 이거 말이 돼? 야, 유영미호가 마타두어. 아, 마타두어 씨. 야, 이거 트럼프가 하는 말이야. You are fake news.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 도전 실버벨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아,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추억을 한지 오래돼서 그런지 맞추기 어렵네. 마타도는 누가 맞출 수 있을까?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파일럿인 관계로 출제 문제가 실제 기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화 2화에서는 출제 기출 문제들로 꾸며질 예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취생 여러분들께서 꼭.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보는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지금 야, 이거 푸는 사람과 이 문제의 수준이 같았어. 하지만 문제의 수준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돼. 저희는 돌아옵니다. 다음에 저희가 좀 벌칙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해보죠. 그러니까 오빠끼 이런 거 있잖아. 진짜 한번 하자. 오늘은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상관없다.